선거가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99쇼 총선 알림판 오늘도 준비했는데 어떤 총선 알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99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김진애 99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부터 살펴봅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됐는데 그 자리에 조국 백서의 집필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이제 금태섭, 김남국 경선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는 자객 공천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지역구의 조국 옹호자를 민주당의 자객 공천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갑 추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에서 추가 공천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신청을 한 건데 지역 주민들이 금 의원이 강서로 홀대했다고도 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지난주 민주당원들이 금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에 반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금태섭 대 김남국, 김남국 대 금태섭의 국면이 됐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조국을 반대했던 자와 조국을 수호하는 자의 경선 대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력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8살 젊습니다. 저희 채널A를 포함한 뭐 여러 매체에도 많이 나왔고요. 민변 출신, 참여연대 소속,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위원, 조국 수호 집회 추진,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활동,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국 옹호자.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교사님은 은사님이다. 그리고 친하다. 조국의 색깔을 벗으면 교수님이 서운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데 윤터건 실장님, 윤 선생님, 네. 뭐 선거판 잘하시니까, 전략가시니까 이 지역이 좀 흥미롭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정봉주 의원이 금태섭 그러니까, 의원이랑 경선 하나보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 경선을 하는 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내가 경선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목받는 게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부적격이 됐고 금태섭 의원하고 이 지역에서 뭐 시의원 출신 뭐 등등에서 두 명이 이제 또 도전자가 있어서 세 명이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예. 추가 공모라는 거는 여기 현역 의원 한 명밖에 안 나왔을 때는 되게 추가 공모를 많이 하는데 이미 경쟁자가 있는데 또 추가 공모를 했다. 그럼 이제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강서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금태섭 의원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왜 하필 그 김남국 변호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좀 보도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과장되는 게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예컨대 4년 전에 뭐 진방 논란 벌어지면서 유승민 쫓아내라고 했을 때 한국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사람들이 다 유승민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앞에 그러면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 전달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흥미로운 게 지난번이 아니죠. 지난 연말에 백봉신단항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는 제일 훌륭한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그 중에 대상이 2명이 공동 대상이었는데 누구였냐면은 금태섭, 김태현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 다 이제 안에서 이제 바른말 하는 걸로 인정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현 의원은 결국 뒤에 한국당에서 공관위원으로 컴백시키면서 우리가 끌어안는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서 뭐가 된다. 제가 아는 일부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우리 되게 지금 설레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태를 보고 있다. 아, 설레면서 보고 설레면서 있다. 보고 있다. 네. 팝콘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냐. 금태섭 의원의 향후 결말이 선거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해주신 거예요. 당이 정봉주 의원이 부적격 판정됐는데 추가 공모까지 열어주면서
조국 집필자, 조국 백서 집필자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참여를 허용한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정봉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와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꽤 가깝다. 들어보시죠. 조범동 공소장이 날라왔기에 김남국 변호사에게 보냈죠. 바로 분석을 해라. 여보세요. 남국캠 그 살아있는 인공지능 AI 라이브 정봉주 전 의원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그 다른 선택지가 혹시 김남국 변호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그러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고 지지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수호를 굉장히 남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인이란 존재가 너무 좀 우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 그러니까 뭐 친문 지지자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다른 많은 분도 있는데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경선에 내보내고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어 준다면은 이것도 너무 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가 너무 변호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김남국 변호사였으면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좀 한번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덜컥 또 하신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하시면서 그냥 저기 좀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이런 거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김남국 변호사님.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아니, 물론 뭐 이제 김남국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또 분이고 얼마든지 또 선거에 나갈 자유는 있지만, 과연 이 구도 혹시 자객공천이냐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부분 당에 계셨잖아요. 네. 경선은 엄정하게 뭐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 합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왜 자객공천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당심은 아마 김남국 변호사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리는 필승 카드라고 지금 꽂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하고 약간 불편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관계죠. 불편한 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 때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사실 뒷끝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왠지 조국 아바타 같은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뒷끝이 약간 냄새가 나는 듯한 이 분위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뭐 조국 대전 아니냐 하는 거지만 조국 대전. 네. 당장 이 지역구는 뭐 누구한테 갈 망정. 선거 전체 구도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나주는 게 민주당 선거 전략에도 유리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국 그 전국으로 다시 좀 발을 디디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과연 선거판에 장현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다시 불려서 소환되는 게 선거판에 도움이 될까 불리할까? 이 사실은 이 선거는 계산기거든요. 계산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산서가 나오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이런 열혈적인 이런 뭐 댓글이나 전화나 이런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게 많이 보였습니다만 이번 결과가 보이지 않는 덩치가 더 큰 것인지 보이는 덩치가 더 큰 것인지 그리고 정말 당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가 이번에 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계산서가 다소 좀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는 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봉주 못 나오는데 김남국 그리고 김남국 정봉주의 어떤 친분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서 뭐 조국 아바타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봉주 아바타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금태섭이 굳이 있는데 정봉주가 후보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굳이 또 거의 같이 이렇게 친분이 있는 김남국 그 젊은 변호사를 물론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이 구도 자체가 여러 해석을 낳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물이 아니라 구도 저도 자체가. 저도 지금 그 계산서의 결과를 조금 궁금해하면서 설레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